내가 뭐 옮겨야 될 일이 있어요, 자리를? 이동할 일. 네, 그게 지금 최대 고민이에요. 이동을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 난 뭔지는 몰라. 직업적인 이동인지 뭔지 지역적인 이동인지는 몰라도, 이동수가 크게 들어오네요? 그럼 이동해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이동이 들어와. 이동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해지고, 자꾸 마음이 떠버리고, 이러한 게 생겨버린단 말이지. 이동수라는 문이 이만큼 열렸어. 그럼 들어가야 돼. 그럴 지금 옮겨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비서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임신을 하면은 나중에 복직해서 올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차라리 옮긴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게 나아요. 임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그 계획은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옮기고 임신하고 싶기는 해요. 그게 바람직한 거긴 해요. 회사 생활에서. 이동수가 들어와요. 옮겨야 돼. 어디로 옮겨도 나는 분명히 옮기게 되어 있다. 왜냐, 이동이라는 문이 너무 크게 활짝 열려버렸거든. 올해. 내년 초반까지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고, 이거 옮기게는 되어 있겠구나,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좀 아까워. 내가 비서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나는, 본인 사주 왜 이렇게밖에 못 쓰지? 라는 말이 나온다. 자꾸, 아까 밖에서 볼 때부터, 우리 동자는 본인 보고, 선생님, 선생님. 막 이랬거든. 선생님 소리가 나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인가? 난 그랬어, 그냥. 근데, 무언가 내가, 뭐, 아이들을, 뭐, 가르치던, 누군가한테 내 지식을 무언가를 좀 꺼내주던, 내가 표본이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주던,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를 하셔야 되는 분이 맞아. 옛날부터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해야 돼. 그게 내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본인의 학문줄이 뭐 얼마나 긴지 짧은지 나는 몰라. 근데 꼭 학문줄이 길다고 해갖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뭐하고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 사주를 유용하게 쓰고 내 사주대로 가려면은 내가 표본이 되어서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주거나, 딱 요대로 요대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주거나, 누군 어린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치거나, 해야 되는 어떤 이제 뭐 선생님의 사주나 약간 강사님의 사주나 약간 이런 사주가 분명히 섞여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뭘 해볼 생각은 없어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뭐 가르치던 표본이 돼서 얘기를 해주던 이런 것들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보셨어? 네, 그냥 회사 안에서만 생활하고 싶었지. 회사 안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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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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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 무언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던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자리까지도 내가 회사 내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리까지도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됐어? 결혼은 나는 못했다 소리는 안 나와요. 잘했어. 본인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 그리고 이게 완연히 뭐를 되게 많이 배워서 엘리트라기보다는 되게 깔끔한 느낌이야. 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게 그 남편분 사주를 봤을 때 되게 무언가 좀 깔끔하다, 깨끗하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만족도도 이분도 어느 정도 지금 있으시고 남편분도 본인도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누구를 모나가지고 분명히 사람들은 모난 부분도 다 있기는 하지. 근데 본인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누구한테 먼저 시비를 걸 이런 사람은 아니야. 무언가 얘기로 풀어가려고 하고 그 대화가 충분히 되는 부부구나. 괜찮아요. 그냥 잘만 살면 돼. 그왜 궁금한 거는? 인쇄도 보이시나요?
시기랑 성별이 너무 궁금한데. 있지도 않은데 성별이 궁금해? 아니 시기를 잡아달라 네. 그러면은 내가 이때쯤에 임신운이 있으니까 이때 노력을 해보세요 라고 하겠는데 뭘 생기지도 않은 성별이 벌써부터 궁금해? 그건 알려줄 수 있어. 내 사주에 아들과 딸이 섞여 있냐 딸만 있냐 아들만 있냐 이건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일남일녀가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은. 근데 딸딸 아들아들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 골고루 낳는 거지. 여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난 분명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검사 누구보다 자주 하셔야 돼. 건강검진이라고 하지. 네. 됐어? 네.